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 얘가 나올까 고정을 하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하면 나오나? 빛이 비쳐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혼자 공시렁대는 물놈이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희진님 정은님 어서 오십시오. 김장 잘했어요 정은님. 고비님 안녕하세요. 현희님 아 공지 없는 라방입니다. 너무 애들이 커가지고 승철님 안녕하세요. 아 얘네도 엄청 커요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. 한 17, 18 해가지고 20cm로 들어오겠거니 했거든요. 근데 마이커 마이커 승철님 건 따로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도 큰 블랙이는 하나 나갔고 볼케이노 아니고 리오나미님 어서오세요. 되게 오랜만이네. 아 진짜? 정우님 거 휠체어 만들어줬구나 애기. 아 진짜 잘 가면 좋을텐데. 네 알겠어요 개인톡으로. 자 오늘 라방에서 주인공들은 큰 애들입니다. 이 애들 지금 잘 보이세요? 이게 항상 역광 때문에 제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20cm거든요 제가 자로 그어놨어요 여기. 너무나 안 돼가지고 제가 흰색 몇 급인지 보여드릴게요. 아우 이게 손을 담그는 것도 진짜 어려워가지고 잠시만요 팔을 더 걷어야 돼. 반팔을 입고 내가 출근을 할까봐 이 겨울에 팔뚝까지 씻었다는 거 아니에요 얘들 보여드리려고. 흰 거 보이세요? 이렇게 됩니다. 요게 20cm 라인입니다. 그죠? 흰색이 조금 작게 들어왔어요. 보이세요? 보이시나요? 흰색? 예쁘네요. 가격은요? 가격은 채팅으로 얘기해 주세요. 운안주 종어도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홍백이가 큰 애가 잘생긴 게 있던데 와 얘가 제일 큰가 제가 큰가 모르겠네요. 보이세요? 여기 큰 애들이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어항이 커야 됩니다. 그죠? 손버스톤 보이세요? 그러니까 길이만 큰 게 아니에요. 그 옛날에 그 뭐야 오래된 애들처럼 꼭 그게 아니라 덩치도 엄청 커요. 제 손바닥 보시면 그쵸? 제가 라이브 방송 끝나면 그 댓글이나 채팅으로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바로바로 제가 봐드릴게요. 요 녀석도 되게 잘생겼던데 홍백이. 야 우와 나 얘네들 때문에 오늘 물벼락 맞고 지금 정리도 못해. 얘 엄청 크죠? 이거 장난 아니지? 얜 진짜 원판이다. 이거 2호점 사장님이 갖고 가고 싶어 죽는데 내가 안 줬어요. 그죠? 장난 아니죠. 엄청 커요. 진짜 크죠? 진짜 멋있어요. 이게 실물 봐야 되는데. 진짜 잉어만큼 큰 애들인데. 잉어 20cm만큼. 그쵸? 이거는 실물을 안 보면 감이 안 옵니다. 진짜. 너무 이뻐요. 여기 블레이드는 더 이쁜데 지금 안 보이죠? 그래서 제가 분양 간 애들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매장이 엉망이라 제 발가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의도치 않았지만 매장 불을 끄고 보여드려야 되나? 얘네들이 이제 주인님이 먼저 그 뭐라고 해 우리 선분양했잖아요 얘들은. 그죠? 그 영상대로 들어오니까 이거 승철님 거예요. 승철님 더 웃긴 거 얘기해줄까요? 어쩜 그렇게 큰 걸 다 잘 골랐대? 우리 선분양한 거 이거보다 더 커요. 23cm 나오더라 큰 애들은. 저기 20cm 애들보다 요거 엄청 크죠? 엄청 이쁘지? 파란색 시트가 진짜 이쁘죠? 그 요건 이제 다른 분 거고 이게 1번에 있었다? 1번 영상에 1팀에 있었는데 너무 이쁘죠? 매장은 울산에 있습니다 상은님. 울산에 있는데 얘들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서울로 경기로 거꾸로 보내거든요. 그러면 얘네들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갑니다. 3팀 우리 애들 여기 3마리. 암수는 제가 조금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. 이거 진짜 크지? 1번 애가 복병이 있었어. 1번 애들이 전체적으로 커가지고 홍베이가 그렇게 클 줄이야. 그래서 요게 지금 90cm 어항인데 4마리 들어가니까 딱이죠. 5마리 들어가면 터질 것 같아.
진짜 크죠? 그쵸. 그리고 어항을 좀 바꿔줬어요. 우리 볼케이노들. 요게 이제 13cm 나오더라고요. 12, 13. 아, 잉어 아니냐고? 지우님? 잉어보다 더 큰 것 같아요. 우리 잉어들 저기 쫄아 있거든요, 쟤들. 밤마다. 근데 잉어 평균 잉어보다 얘네가 더 큰 것 같아요. 근데 허리가 잉어는 아니잖아. 예쁘다고 해줘요. 예쁘다고 해주고. 얘네들이 이제 볼케이노. 근데 얘는 웃긴 게 카메라만 갖다 대면 이렇게 떠요. 자고 있다가. 되게 귀엽죠? 볼케이노 애들도 올려줘야 되는데, 언제 사진 찍나. 그 다음 이제 요게 이제 지난주 들어왔던 애들이랑 이제 집에 속속 가면 되는 애들. 단미. 요즘 인기 애들이죠? 그리고 이게 로즈. 로즈 캘리코들. 꼬리 라인 보세요. 이제 점점점 접혀 들어가죠. 축양이 좀 돼가면은 애들이 예뻐집니다. 이게 턱돌이야, 턱돌이. 턱돌이 보이세요? 아, 이거 진짜 이쁜데. 그죠? 이거는 실물들을 봐야 되는데, 실물들을 너무 못 보여줬어요. 예쁘죠? 로즈도 잘 키울 수 있는데. 그래서, 아우, 엉망진창입니다, 매장이. 그래서 제가 다시 또. 근데 우리 아태 어디 갔지? 아태를 찾아서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. 아까 전에 운안주 종어 물어보셨잖아요. 운안주 종어. 한 마리만 독방을 줬습니다. 보이세요? 아이고, 아이고. 턱돌이, 턱돌이, 운안주. 아유, 이 완벽함을 보여줘야 되는데. 우리가 촉차이 같은 경우는 되게 개성있게 생겼잖아요. 근데 운안주 등선이 진짜 이쁘거든요. 빵이랑. 이게 잘 나옵니까? 진짜 이쁘죠? 운안주 종어입니다. 종어 1번. 제가 1번을 가져왔어요. 등에는 지도 그린 것 같이 더 이쁘죠? 누구? 정은님 누구 예쁘네? 누구 예쁜 애가 있어? 누구 예쁜 애가 있었어, 눈에? 그죠? 운안주는 진짜 저 턱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산타 할아버지 역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턱 득득득득 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? 그죠? 그래서 난 너무 귀여워. 이 산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의 그 마리오 같은 그 호빵맨 같은 그 얼굴 찐빵이가 너무 귀여워요, 운안주는. 운안주는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. 카즈 담미? 카즈 담미 보여드릴게요. 카즈 담미도 오늘 집에 많이 갔어요. 집에 가가지고 오늘 아까 사진에 올렸던 거 영상 주인공 얘 코수염이. 이거 코수염이 요거 12cm 짜리 메인왕이 있어요. 메인왕이. 요 애들은 수컷입니다. 요 코수염이들 두 마리 제가 사진 찍어 드렸죠, 그죠? 어제. 그쵸. 여기 이제 아파치들도 있고 저기. 이제 휑해졌죠, 애들이. 귀여워요. 채비님 애기도 오늘 출발했으니까 내일 도착하겠죠? 네, 요 애들도 귀엽습니다. 요거 요즘 유행이라가지고, 그죠? 그쵸, 요거 귀엽죠? 요거 보내드려야 되나, 정우님 집에? 그 다음에 또, 사실은 삼색이도 왔어요. 이제 작은 거. 우리 큰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. 여기 삼색이들 있잖아요. 아유, 이게 판다. 롱핀 판다. 요건 단미 아니고 꼬리 보시면 그죠. 예뻐. 얼굴 귀엽나요? 요거 되게 귀엽죠. 애들 코도 있고 개성이 넘쳐서 삼색이는 안 받을 수가 없죠. 매번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. 그쵸. 여기서 이제 또 저기 요놈 체크하는 사람 없어? 이것도 체크해가지고 또 딱 물어보실 텐데, 그죠? 딱 그렇게 생겼잖아. 우리 여자분들 얼굴 빵빵빵 올라온 애들 귀엽다고. 아니야? 그쵸? 삼색이도 귀여워요. 근데 작은 사이즈는 원래 이렇게 머리가 안 나와. 근데 요 중에서 저 녀석이 조금 특이하게 귀엽지. 그런 거예요. 그쵸? 그리고 돌고래 타입들 요것도 수컷이더라고요. 이게 원래 옛날에 되게 인기 많았던 그 까치 타입들인데 흙질이 진짜 좋거든요. 지금 여기 역광이라서 또 잘 안 보이네. 그래서 요 삼색이들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판다 타입들. 꼬리랑 보이시죠? 근데 삼색이는 초기에 물갈이 할 때 이게 컨디션 조절 잘못하면 죽어요.
저희도 리스크를 보기 때문에 이 애들은 추경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안전한 날짜에 보내드려야 돼요. 3세기들은 초반 러시가 중요해요. 어? 이건 게임용 아닌가?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들 잘 추경해갖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하나하나. 네, 3세기들은 진짜 뭐라 그러지? 조심해야 돼요. 초반에 애들 딱 이제 수입 들어와가지고 어항에 할 때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세요. 제가 요거 라방은 저장해 놓으니까 잘 체크하셔가지고 제가 막 떠들고 있을 때 요거 보여드리니까 오늘 라방 보시면 됩니다. 그쵸? 오늘은 이제 요렇게 저희가 들어왔고 되게 작은 애들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단체로 또 랜덤 개체들이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보내드리면 힘드니까 요게 이제 볼케이노 캘리코 타입 저희 작은 거 얘가 한 14, 15 되나? 그죠? 근데 캘리코다 보니까 운석이도 나오고 약간의 타이거도 나오고 요게 아마 류언님네 집에 오늘 타이거 갔죠 한 마리. 얘네들은 핀이 예쁘더라고요. 잘생겼어요. 그죠? 요 흰둥이도 되게 얼굴 귀엽고 그쵸? 그래서 이제 쓱 보시고 앞에 돌려보시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. 아이고야 난주도 있어요. 이건 이게 이제 촉차이 그 애들이죠. 난주. 대박이야님 안녕하세요. 그래서 요 애들도 지금 사진 작업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올려드리려니까 너무 똑같이 생긴 거죠. 아 진짜요? 우리 정우님은 맨날 저보고 저렇게 칭찬만 해갖고 저를 업 시켜줍니다.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래서 이제 지금 난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촉차이를 종어로 해가지고 나오는 필제 사장님 농장내 난주. 귀엽죠?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잘 몰라. 그냥 촉차이 중간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촉차이 애기 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귀엽죠? 요 애들이 개성 있게 요즘 잘 나가요. 가격도 괜찮고. 그쵸? 아이고야. 다시 한번 이제 큰 거 보여드릴게요. 큰 거는 3자 넘어야 돼요. 큰 거는 3자 넘어야 되니까 요 애들 큰 거 찾으시는 분들 최근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립니다. 동빨 봐요, 동빨. 그쵸? 잉어가 아닌 금붕어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. 그리고 우리 꼬마 슈판들 안녕. 아직도 쪼꼬매.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안 크는지. 그쵸? 근데 축양은 잘 돼갖고 손은 막 쫓아와. 그쵸? 귀엽죠?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데디 슈판도 오늘 비교해드렸죠. 저 뒤에 애들. 우리 가오나시는 점점 시커매지는 중입니다. 그래서 요 애들까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. 나중에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얼른 업데이트 해볼게요. 그러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10시에도 라방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쪽에 똥강아지에. 그쵸? 거기도 많이 봐주세요. 안녕.